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우리 땅 독도의 지형과 주변 해역을 측량하겠다고 한 걸 놓고 일본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외교부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단 쪽에도 측량 계획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난달 4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업 입찰 공고입니다. 사업비 약 17억 원 규모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독도 해저 지형과 이효도 부근 해양 특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독도의 수심 측량과 드론을 이용한 지형 촬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지난 24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 정책협의단에게도 중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韓国政府に対して外交ルートで強く抗議をするとともに調査の中止を強く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한일 정책협의단을 수행하는 외교부 담당자에게 측량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단은 대표단 차원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의단과 기시다 총리의 면담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